트럼프 대통령이 이틀간의 침묵을 깨고 공식 석상에 나왔습니다. 우편 투표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며 연방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승부추가 사실상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기운 상황에서 끝까지 장외 소송전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향후 대선 전구 지루하게 늘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관련 소식부터 전하면서 시작합니다. 대선 개표 사흘째 바이든 후보가 백악관에 한 발 더 다가섰지만 아직 승자 선언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경합주에서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등 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이기고 있는 모든 주의 승패를 뒤엎겠다는 계획인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주장한 모든 주들은 사기 행위로 인해 우리의 법적인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막판 개표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예고했던 무더기 소송전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측은 이미 미시간과 조지아주에서 개표 중단 소송을, 위스콘신주에선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We're going to win this election. We've actually won it. Just a matter of counting the votes fairly. 공화당 투표 참관인들의 개표 접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접수 시한을 넘긴 우편 투표가 유효 투표와 뒤섞였다며 소송을 각각 제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측은 펜실베니아와 네바다주에서 추가 소송을 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There's a 30-day residency requirement in the state of Nevada. If you haven't been in the state for 30 days, it is illegal to vote.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인단 20명이 걸린 펜실베니아주 뒤엎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바이든 후보를 앞서고 있지만 대선 4일 뒤까지 접수된 우편 투표도 개표에 포함돼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 강세 지역인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핵심 경합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주에 제기된 소송은 주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대로 연방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대선 개표를 놓고 미국 사회도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크고 작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개표 중단을, 바이든 후보 지지자들은 끝까지 개표가 이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길 한가운데 성조기가 불에 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성조기를 든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포틀랜드에서는 크고 작은 시위가 이어졌고 결국 주 방위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지역 경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BLM을 비롯한 극단 세력이 시위를 벌여 이 중 폭력 시위를 조장한 9명을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소총을 소지한 채 시위에 참가했고 체포된 다른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과 인근 건물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다가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에서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물러나라는 팻말을 든 100여 명의 시위대는 끝까지 개표해야 한다고 외치며 트럼프 타워 강 건너편 거리를 향해 가두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피닉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개표 중단을 요구하며 카운티 선거국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자들은 현장에서 폭스 뉴스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LA에서도 시위가 있었습니다. LAPD는 어제 저녁 다운타운에서 벌어진 시위를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시위대를 해산시켰습니다. 경찰 당국은 이 중 3명을 명령 불복종과 폭력 행위로 체포했으며 선거일인 3일 밤에는 수십 명의 시위대를 체포한 바 있습니다. LAPD는 미리 허가받지 않은 집회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대선 개표 결과를 놓고 미국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서부의 관문으로 통하는 LA 국제공항에서는 무더기 확진자까지 속출하며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에서 집계된 1일 확진자는 10만 2,591명으로 지난달 30일 기록된 10만 233명을 넘어섰습니다. 서부 지역의 경우 LA 국제공항을 통한 코로나 확산이 가장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 TSA는 LA 국제공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130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TSA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모두 2,425명이며 이 중 8명은 사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TSA 직원들은 대부분 여행객들과 대면하는 보안검색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항공 수요에 따라 주요 거점공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의 경우 마이애미 국제공항 소속 TSA 직원들의 신규 감염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근무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140명에 달하며 애틀랜타와 시카고 등 주요 거점공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확진 판정률도 높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항공편 이용객 수는 줄었지만 명절을 맞아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보건당국은 오는 추수감사절 연휴 항공편 이용객 수가 또다시 급증하며 추가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추수감사절 연휴 가족과 지인들이 모이는 모임을 자제해야 하며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블랙프라이데이 쇼핑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 한인회장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무려 4명의 잠재적 후보들이 등록을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 한인회 인사와 아웃사이더의 기싸움이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35대 LA 한인회장의 출마 의사를 밝힌 한인들은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선관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되풀이되고 있는 선관위의 신뢰도 문제는 올해도 반복됐습니다. LA 한인회 정관 개정과 선거관리 규정에 참여한 LA 한인회 이사가 회장 후보 등록 서류를 배부받으면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도의적 면에서는 좀 잘못된 점을 저희가 생각하고 선거관리 관련해서는 일단 사표를 냈으니까 하등의 영향이라든가 시작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현재 선거관리 규정에 문제점이 발생해도 수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5대 회장단이 이후 문제점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선거 때 우리 선거 규정에 참여하겠습니다. 현재 한인회장 후보 등록 서류를 수령한 조갑재 회장, 데이비 최 수석 부회장, 제임스 한 이사회, 오늘 정찬용 변호사도 서류를 수령하기 위해 한인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져 내일로 미뤘습니다. 내일까지 35대 LA 한인회장 후보 등록 서류가 배포됩니다. 현재 3명이 가져가면서 경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선관위는 35대 LA 한인회장 유권자 등록과 이중 투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문제를 철저히 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은 오는 18일로 선관위는 투표 참여와 유권자들의 편의성 등은 철저히 준비한 반면 신뢰성에 대한 문제 발생 시 다음 회장단의 책임을 미루고 있어 회장의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자들과의 갈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또다시 제로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직후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현 0%에서 0.25% 사이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활동과 고용이 회복되고 있지만 올해 초보다는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준은 앞서 지난 3월 코로나 대유행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면서 제로금리를 결정했고 이후 다섯 번째 열린 FOMC 회의에서 내리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한중 전 LA 총영사가 한국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에 내정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전임 김한중 LA 총영사를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장관 차관 다음인 차관보급 직책으로 조정과 인사, 정보관리 기획 업무를 총괄합니다. 지난 5월 한국으로 귀임한 김한중 전 총영사는 문재인 정부 초대 LA 총영사로 2년 반 동안 재직했습니다. 외무고시 24회 출신인 김한중 전 LA 총영사는 재임 기간 400여 건 이상의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대한인 국민의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독립기념관의 유물을 대여했고 남가주 한국학원과 한미동포재단 사태 해결에 주력해왔습니다. 또 6.25 참전 용사들을 대상으로 한 보훈 외교에 집중하며 한미 우호 관계 증진에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한인타운 중심가인 육가와 옥스포드 교차로가 SM엔터테인먼트 스퀘어로 지정됐습니다. LA시의회는 지난달 28일 미국의 K-POP 열풍을 이끌며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의 낸 성과를 기리기 위해 육가와 옥스포드 에비뉴 교차로를 SM엔터테인먼트 스퀘어로 명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등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미국 거리 이름에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이름이 명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SM 소유 건물이 있는 SM엔터테인먼트 스퀘어에는 향후 복합 엔터테인먼트 공간 SMT LA 등이 문을 열 예정으로 SM 측은 이곳을 향후 미국 내 한국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알리는 중심지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코로나19 지원 2차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코로나19 사랑 나눔 릴레이펀드 캠페인의 1차 배분에 대한 수익과 지출을 보고하고 앞으로의 캠페인 전개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캠페인은 지난 9월 24일 뉴욕 한인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을 돕는 코로나19 사랑 나눔 릴레이펀드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기부금 총 20만 달러를 시작으로 11월 4일 기준으로 현재 117만 833달러가 모아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제임스 유 공인회계사는 뉴욕 한인회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사람 모금 행사에 수익과 지출을 감사하였고 오류가 없는 것으로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1차 수혜자에 대한 2차, 3차 배분 계획에 따르면 2차 장소 및 일정은 12월 1일에서 4일까지, 3차는 내년 1월 19일에서 22일까지 퀸스 플러싱 민권센터, 팰리세이드 파크 파인 플라자, 뉴욕 한인회에서 각각 배분할 계획입니다. 지원 규모 및 기간은 2인 이하 가정에는 월 $100, 3인 이상 가정에는 월 $200 상당의 식품 교환권을 5개월간 제공합니다. 뉴욕 한인회는 1차 수혜자에 대한 2차, 3차 배분 계획에 이어 오는 11월 13일까지 2차 수혜자 분들의 신청을 뉴욕 한인회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기까지 이제 9부능선을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과 전망 이유수 기자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이유수 기자, 자 일단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매우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승복할 것 같진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현재 경합주인 모든 주의 이의를 제기했는데 네. 일단 재검표 요구와 뭐 소송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전부터 트럼프 캠프에서 나왔던 세워놨던 장외 전쟁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성공 가능성 어느 정도로 봅니까? 아, 일단 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 위스콘신주의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뒤집힐 표차가 절대 아닙니다. 네. 2만 표가 넘는 상황에서 표차가 뒤집어지는 선거 시스템이 있다면 선거 자체가 뭐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된다. 이게 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스콘신주 선거 규정상 득표차가 0.25% 이내일 경우에는 네. 무조건 자동으로 재검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득표율은 바이든 49.6대 트럼프 48.9 뭐 득표율 차가 0.7% 아주 미묘한 오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만약 1% 이내일 때는 자동 재검표는 선거국 측에서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래도 재검표를 원한다 이럴 때는
이 재검표를 요구하는 측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선거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네, 비용은 얼마를 지불을 해야 되죠? 예, 한 350만 달러 정도 되는데요. 뭐 한국 돈으로 40억 정도에 달하는 뭐 거액이지만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러면 뭔들 못 하겠습니까? 예, 그렇겠죠. 뭐 그러니까 근데 뭐 2만 표를 좀 뒤집기 위해서 40억을 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볼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소송도 제기했잖아요. 그야말로 뭐 전방위 소송 작전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 앞설고 있는 그 펜실베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그리고 이미 뭐 바이든의 승리가 선언된 미시간, 막바지 현장 개표가 이루어지는 네바다주까지 뭐 소송을 다 걸었습니다. 일단 네. 보이는 곳에는 다 걸어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부터 벌써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죠. 네. 오늘 오전 그 미시간주 1심 법원이 개표를 중단해달라고 낸 소송을 바로 기각을 시켰습니다. 네. 이유는 개표를 뭐 문제 삼는데 개표가 끝난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면 어떡하냐. 너무 늦었다. 시기상 이건 맞지 않는다. 이것이 기각 사유였습니다. 네, 소송 자체가 늦었다라기 보는 것보다는 승부가 너무 빨리 났다. 뭐 사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확한 말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캠프 시나리오대로 소송적인 시작은 됐는데 이 시점은 현장 투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유 있게 앞서고 바이든 후보가 우편 투표에서 뒤늦게 따라잡는 형식의 상황에서 소송이 제기가 됐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 뭐 우편 투표 사실 잘 아시다시피 아직 뚜껑도 열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뭐 이런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예측 시기가 굉장히 딱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참 치밀한 전략이긴 하지만 뭐 시기에 대한 변수까지는 예측하지 못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개표 초반, 대선 당일날 개표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나가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트럼프 당선 유력 뭐 이렇게 거의 확정된 듯 보도를 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사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현장 투표에서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선전을 했고 이에 따라서 트럼프 캠프 측에서 다급히 소송 카드를 꺼내든 모양새.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이게 더 늦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뭐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긴 합니다. 일단 펜실베니아주 개표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네. 뭐 어쩌면 지금 이 시간쯤에 발표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내일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바이든 후보가 역전하면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승리 선언,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통적으로 하는 승리 선언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로 이 주에서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소송 전략 시나리오가 조금 더 힘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아주 저희가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대통령 당선 선언이 굉장히 이후 시점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국내 이 전체 정세에 굉장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유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